네, 배준영 의원님. 진행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그 위증 고발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이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 누구입니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보훔 관련된 단체의 유족들 등입니다. 배준영 그렇죠. 전몰 공경 유족회, 전몰 공경 미망인회 이런 분들이요. 6.25라든지 여러 국난의 사태에서 많은 가족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들하고 혹시 시장실에서 면담해 본 적 있으세요?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여러 번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김종양 의원이 그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장소와 이분들을 아느냐 명백하게 물어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장 강기정은 여러 번 만났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갖고 국정감사를 광주까지 가서 하는데 의원을 농락하고 위증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서 위증죄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시면서요. 지금 고발권 유증에 대한 고발권과 감사원에 대한 그 감사청구권 등 해가지고 한 10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김강동 그 증인에 대한 고발권은 이 다른 여타 고발권하고 비해서 지금 계속되고 반복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서로 이미 이 여야 간의 합의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를 좀 당겨서 처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준영 의원님께서 제기한 그 고발 제의권도 충분히 그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